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말씀입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인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두면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면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릿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궤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로라.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특별히 1절과 2절 말씀이 오늘 이 한 장의 말씀 전체를 요약하고 있는 말씀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부러 두 구절을 나란히 놓은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말씀을 1절과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야 할 때가 된 것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저녁을 먹을 때 악마가 이미 시몬 가룟의 아들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아넘기려는 생각을 불어넣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으신 그때 악마는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었습니다. 이 두 가지 말씀,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하시겠다는 결심과 악마가 가룟 유다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는 이 두 가지 일이 나란히 나오면서 저는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묻고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사랑이 크냐 아니면 가룟 유다의 죄가 크냐 이렇게 묻고 있는 말씀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룟 유다도 사랑하셨을까요?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지요.
베드로가 요한에게 그 누구 얘기인지 좀 알아봐라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 빵 조각을 받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다 그러고 그 빵 조각을 가룟 유다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유다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경이 기록합니다. 요한복음 13장 27절에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예수님이 유다를 향해서 속히 일을 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다가 거기를 떠났고 은 서른 양이 예수님을 팔아버립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유다는 나중에 자신이 한 일을 괴로워한 나머지 그가 받았던 은돈을 성전에 던지고 스스로 목매어 죽었다 그렇게 마태복음이 기록하고 있고, 또 이보다 앞서 예수님께서 이 유다를 향해서 하신 말씀 중에 차라리 저 사람은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것을 이런 말씀도 하셨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면서 유다는 버림받은 존재가 아닌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또 더불어서 유다가 버림받은 존재인가라고 묻는 것과 동시에 우리도 혹시 버림받은 자는 아닐까? 예수님 안에서 우리도 버려진 자가 아닐까? 라는 두려움을 갖고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자세히 보면 21절에 예수님께서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팔아넘길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면서 마음이 괴로우셨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왜 괴로우셨을까요? 당신이 배신당하는 것, 그리고 배신당한 후에 겪어야 할 그 고난 때문에 괴로우셨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기록된 것이 유다의 영혼 때문에 예수님이 괴로우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유다의 영혼이 너무나도 안타깝고 그 영혼이 긍휼하게 여겨졌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이 괴로우셨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당신을 팔러 나가는 유다를 말리지 않으셨을까요? 도리어 그 일을 속히 하라고 이야기하셨을까요? 이 말씀은 유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사탄에게 하신 말씀인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이루어져야 했기 때문에 사탄은 또 자신의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유다가 그가 사탄의 통로로, 악마의 통로로 일을 하였지만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예수님은 얼마든지 그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실 마음이셨을 것입니다. 사실 이 모든 일에 앞서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일이 있는데 발을 씻어주시는 일이었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나서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였으니 너희도 내가 한 것처럼 그렇게 하라 이야기를 하시죠. 그리고 나서 유다가 그 집을 나섭니다. 예수님을 팔러 떠난 것이죠. 이제 유다가 없는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시는데 34절과 35절 말씀입니다.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서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을 하신 타이밍이 기가 막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앞서서 발을 씻어주신 다음에 너희도 내가 한 것처럼 해라 이렇게 얘기하시고 나서 유다가 자리를 비우고 유다가 예수님을 팔러 간 이후에 예수님께서 한 번 더 얘기하시는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왜 이 말씀 하셨을까요? 물론 우리가 사랑하는 자가 되라고 하신 말씀이기도 하지만 저는 이 말씀이 혹시 유다를 위해서 하신 말씀은 아닐까? 그가 흉악한 배신자가 되어서 돌아왔을 때 예수님께서 유다의 발을 씻어주셨던 거 기억하지 않느냐? 우리가 보지 않았냐? 예수님도 유다의 발을 씻어주셨는데 유다가 악한 일을 했지만 다시 우리의 동역자로 받아야지 그렇게 용납하고 받아줄 것을 기대하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얘기는 아니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다가 만약에 정말 예수님께 사랑받는 존재였다면 은 서른 양의 예수님을 팔아버린 유다도
예수님께 용서받는 자였다면 우리 중에 그 사랑으로부터 예외된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누가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겠습니까? 여러분, 유다의 죄보다 예수님의 사랑이 훨씬 크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예. 예수님의 십자가는 유다를 위한 십자가이기도 한 것이죠. 예, 어떤 성도님이 전도 나가셨을 때 간증하시는 것을 제가 너무 인상적으로 들었습니다. 노방전도를 나가셨는데 길거리에 지나다니는 사람들에게 전도지를 나눠주면서 예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세요. 큰 소리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다가 뜻하지 않게 그냥 갑자기 입에서 튀어나온 말이 예수님은 살인자도 사랑하십니다. 그 말이 그냥 튀어나오셨다는 거예요. 본인이 의도했다기보다는 그냥 예수님이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다가 그냥 그 순간에 문득 예수님은 살인자도 사랑하십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이 입에서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바로 그 말을 마쳤는데 마침 그 앞을 지나가던 한 남자분이 몇 걸음을 지나가다가 돌이켜서 돌아와서 이 권사님한테 물어보시더라는 거예요. 정말로 예수님은 살인자도 사랑하시냐고 물어보시더라는 거예요. 좀 본인도 좀 당혹스러운 일이기는 한데 아 내가 왜 그 말을 했지? 뭐 당혹스럽긴 한데 그럼요. 예수님은 살인자도 사랑하시죠. 맞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이분이 그 앞에서 하시는 얘기가 당신이 살인죄로 복역하고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예수님이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시냐고 물어보더라고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권사님이 맞다고 예수님은 어떠한 죄라도 용서하시고 사랑하신다고 했더니 그분이 그 자리에서 영접기도를 따라 하셨다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범죄자, 범죄를 지으셨던 이분을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그날 그런 만남이 일어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분을 만날 당신의 마음을 전하시려고 한 전도자를 일부러 세상 그 많은 곳 중에 그 자리에 세워서 하필 그분이 누군지도 알지 못하는 그분이 지나갈 때 입술에 살인자도 사랑하신다는 말을 담아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분이 누구나 살인자라도 그 어떤 범죄자라도 용서받을 수 있고 사랑받을 수 하나님 안에는 사랑의 대상인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최근에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 한 분을 신방하다가 우리 청소년부 졸업한 한 학생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이 아이가 이제 청년이죠. 청년인데 아마 잘못된 선택을 한 것 같아요. 젊은 나이에 잘못된 선택과 실수로 인해서 크게 낙심하고 방황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저에게 해주셨습니다. 제가 그 일을 안다는 것 자체가 이 아이한테 더 큰 상처가 될까 봐 제가 누구냐고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아 그렇군요. 그냥 그렇게 듣고만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자신이 지은 죄가 너무 커서 그것이 너무 두려워서 하나님께로 나오지 못하고 밤에 잠도 잘 이루지 못한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예수님이 이 아이를 향해 뭐라고 이야기하실까요? 저는 다른 할 말씀이 없으시다고 생각해요. 사랑한다, 얘야. 사랑한다. 내 품으로 나와라. 너의 죄가 주홍과 같이 붉을지라도 내가 다 깨끗케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하시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 그 용서로부터 제외된 자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마음 가운데 새겨야 하고 나 또한 그 중에 한 사람이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13장 말씀에 마지막이 베드로의 이야기로 끝나요. 예수님께서 지금 너희가 나를 따라올 수 없다. 그러나 나중에 따라올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베드로가 주님 왜 지금 따라갈 수 없습니까?
내가 주님을 위하여 목숨이라도 버리겠습니다. 거의 화낸 수준으로 이야기하죠.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네가 정말 나를 위하여 목숨이라도 바치겠느냐? 내가 진정으로 두 번이나 얘기하셨어요. 진정으로 이야기한다. 닭이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은 서른 양에 판 죄와 예수님을 세 번 모른다고 한 죄와 혹은 살인죄나 그 어떤 다른 죄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중에 무엇이 가장 중한 죄일까요? 그런 것이 없습니다. 더 악하고 더 중한 죄가 없는 거예요.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또 부끄러워서 갈릴리로 내려가 있을 때 예수님께서 일부러 찾아오셔서 그에게 조반을 차려주시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고 그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예수님이 부여해 주셨던 사명을 회복시켜 주시죠. 유다가 살아있었다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유다에게도 똑같이 물으셨을 것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내 양을 치라. 그렇게 이야기하셨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요한복음 13장 말씀, 긴 말씀이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같이 묵상했는데 여러분 이 말씀 한 절을 굳게 붙드시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가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의 죄보다 훨씬 큽니다. 어떠한 죄도 결코 예수님의 사랑을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마음에 굳게 새기시고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용서가 받아 누려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죄의 묶임으로 인하여 부끄러워서 두려워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처럼 죄가 있으나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온전한 용서를 경험하고 은혜의 회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초청하신 것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하나님 어떠한 죄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보다 더 크지 않습니다. 죄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저울에 달면 우리 예수님의 사랑이 훨씬 크시고 귀하고 하나님 놀라운 것임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주님, 그 사랑에 붙들림 바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많은 성도들 중 하나님 예수님의 사랑을 신뢰하지 못하고 마치 가룟 유다와처럼 자신을 버림받은 자로 여기는 안타까운 마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이 더 큰 것이, 예수님의 사랑이 더 큰 것이 마음 가운데 믿어지고 누려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믿어지고 누려지는 은혜가 부음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어떠한 죄보다 예수님의 사랑이 훨씬 더 큽니다. 훨씬 더 큽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주여, 우리로 깨닫고 말씀 가운데 바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